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종교와 불교 이야기 21강이 되겠습니다. 인도에서 이 티베트 불교, 세계 불교 이상 높여 서양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달라이라마 세계 불교 대표성 인정받아 사실상 법왕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이제 달라이라마하고 옆에는 미국 배우죠. 리차드 기어라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인도 보드가야에서 매년 양력 1월 그 달라이라마가 와가지고 이제 그 법회하는 장면이죠. 전 세계 불교계에서 달라이라마처럼 주목을 받는 불교 인사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달라이라마처럼 영향력 있는 종교계 인사도 몇 안 됩니다. 불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인들도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정치사의 지도자들도 달라이라마에 대한 존경도가 매우 크다고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달라이라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순수한 불교적 입장에서, 종교적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뭐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티베트 불교 수장이란 점 말고도 달라이라마가 쌓아온 여러 가지 경력이나 업적으로 와서 그는 세계적인 유명인사로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 역사상 사가모니 부처님 말고 달라이라마처럼 유명한 고승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도 불교는 12세기 이후 인도에서 거의 자취가 사라질 정도로 이제 쇠퇴해버렸습니다. 역사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까? 인도 땅에서는 불교의 존재가 망각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 스리랑카 불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도 내 불교 성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보호되고 서서히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50만 명과 함께 불교회로의 개종선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개종선언 주도자는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공화국 초대 법무장관을 역임했고, 공화국 헌법 제정을 주관한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 박사였습니다. 이게 유명한 또 얘기죠. 그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교육자, 인권운동가였으며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인도 참여인권운동의 선구자, 인도 불교의 부흥자, 정치인, 대학교수, 영국 변호사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붙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인도 땅에 불교를 다시 부흥하게 한 업적이 가장 돋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암베드카르와 인도 불교 이야기는 두고두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인도 현대 불교에서 그 위 이상은 절대적입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제가 불교 지도자로서 불교 부흥을 이끈 분입니다. 말하자면 달라이라마는 1959년 인도로 망명했죠. 지금 61년이 지났는데 61년 그렇지 좀 더 됐죠. 이거는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온 건데 어쨌든 59년에 망명했으니까 41년에다가 64년 됐네요. 64년에 64년 올해로 기준하면 64년 정도. 1935년생인 달라이라마는 24세 때 중국의 추적을 피해 인도로 망명하게 됐고, 당시 인도 네루 수상을 배후로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인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달라이라마가 비록 망명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는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이면서 티베트 망명정부 이제 수장이었죠. 지금은 이제 그 자리를 내놨지만은 티베트 불교를 인도 땅에 재현했다는 점에서 이제 독특합니다. 함께 온 정부 관료나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티베트의 많은 라마승들이 함께 와서 티베트 불교 승가를 형성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크게 네 개의 종파가 있는데 달라이라마 자신은 개혁 불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겔룩파 소속이죠. 인도에서 불교가 티베트에 전해질 때 험준한 산악과 거친 기후를 무릅쓰고 힘겹게 티베트 고원에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티베트에는 예로부터 토속 종교인 봉교가 있어 항마, 애연, 전복 등을 주술 신앙에 성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7세기경에 송첸 깜보가 라싸를 중심으로 왕조를 이제 개창을 했고,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제 그 대신 톤미 삼보타를 인도에 파견해가지고 불교를 티베트로 이제 수배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티베트로의 불교 전례의 공식적인 경위입니다. 불교의 수홍을 위해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이제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도록 티베트 문자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를 티베트로 받아들이고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문자까지 만들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후 티송 태첸왕은 불교를 국교로 하고 많은 승려들을 인도로부터 이제 초빙을 했고 티베트 불교의 승려를 라마라고 부른 데서 라마교라고도 하지만 이제 이것은 잘못된 호칭이고 라마는 구루 즉 스승을 뜻하는데 인도 날란다 사원대학 학통을 본격적으로 이해받게 됩니다. 대개 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를 내세워서 귀의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라마 즉 스승을 하나 더 해서 이제 사보를 존경하는 전통을 확보했습니다.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승가.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티베트 라마. 그래서 사보다. 티베트 불교는 삼보가 아니고 사보다. 이로 인해 티베트 불교 서양에 알려진 초창기에는 라마교라고 일컬어졌으나 대승 불교와 별개의 종교인양 혼동을 초래했지만 지금은 라마교라는 용어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죠. 10세기에 들어와서는 계율을 강조하는 까담파가 성립을 했습니다. 이쯤 티베트 불교 종파 가운데 샤카파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여 법왕국가를 건설하였고 세력을 이제 신장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티베트 불교는 몽골인 원나라에도 퍼지게 되었고 티베트 불교는 원나라, 명나라, 청대에 걸쳐 중국 대륙과 몽골, 중앙아시아 등에 이제 전파되었고 인근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불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은 15세기가 되면서 쫑카파에 의한 티베트 불교의 개혁이 이루어져 계율의 준수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 판은 라싸의 동남쪽에 있는 간덴사를 근거로 하여 갤룩파, 이제 황모파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갤룩파 스님들은 이 노란 모자를 쓰죠. 노란 모자. 종래 티베트 불교의 닝마파는 이제 홍모, 붉은 모자를 쓰고 갤룩파는 이제 황모를 써요. 황모, 노란 모자를. 그러니까 같은 티베트 라마라고 할지라도 그 모자를 보고서 이제 아, 저분은 닝마파다, 갤룩파다. 이걸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사 가지고 이제 구별하지 않아요. 무슨 종. 그리고 이제 원시 종교인 봉교와 이제 구별하였고. 갤룩파는 라사의 포탈라사와 시가체의 타시 룸포사로 이제 분열하여 쭈카파의 두 명의 제자가 각각 라마의 칭호를 가지고 이들 설찰들을 근거로 하여 이제 법맥을 유지하였고. 항상 모든 종교는 이제 분파할 수밖에 없어요. 간센보사라고 하시나오 여기는 다라일라마는 포탈라궁에서 진물을 받고 티베트 불교 제2 서열인 판첸라마는 아미타불로 화신으로 시가체의 타시 룸포사에 이제 추석을 했다는 얘기고 이제 티베트 불교 역사인데 1959년 다라일라마는 인도로 망명했지만 판첸라마는 타시 룸포사에 그대로 있었죠. 이런 역사와 전통을 지닌 티베트 불교는 달라이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하여 인도 땅에서 티베트 불교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재현시켜 현재는 티베트 본토보다도 더 티베트적인 티베트 불교가 이제 확립되었고 티베트 불교의 강점은 이제 교육 체계입니다. 날란다 사원대학의 학통을 구순한 이어받았기 때문에 불교 교학 연구가 강합니다. 세계에서 티베트 승려들이 굉장히 그 교학 체계가 이제 뛰어나고 그 교육열이 이제 높고 또 지식이 이제 대단하죠. 특히나 중간 유식에 대한 다라일라마는 특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티베트인의 인도 정착과 더불어서 티베트 불교 교육기관의 설립이었습니다. 전통 사원 대학 과정은 물론이지만 인도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대체로 티베트 연구를 위한 중앙대학 Central University for Tibetan Studies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티베트 연구 중앙대학
Central Institute of Higher Tibetan Studies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 저 녹야원 사라나테 가면 이제 있습니다. 1967년 바라나시 사라나테 네루 수상이 달라이라마의 권유와 자문을 받아서 설립했는데 1차적인 목적은 망명원 티베트의 젊은이들과 히말라야 살로그 티베트 불교권 학생들을 위해서 있고 산스크리트 경전의 복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미 중요 산스크리트 불교 경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산스크리트에서 티베트로 번역된 불교 경전 등을 산스크리트로 번역하는 목적과 티베트 경전의 힌두와 기타 인도 현대어로 번역을 위한 학자 양성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옛날에 그 인도 불교 말하자면 산스크리트 경전이 중국으로 번역됐었죠. 또 이제 중간에 5세기, 6세기, 7, 8세기, 9세기, 뭐 10세기, 12세기까지, 11세기까지 인도의 후기 대승 불교 모든 그 경전이 티베트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다시 지금 티베트 경전에서 산스크리트로 다시 또 이제 다시 이제 번역하고 있다. 역번역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10여 년 전 영국 BBC는 왜 서양인들은 달라이라마를 사랑하는가라는 방송과 이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꺼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달라이라마는 서방의 많은 정치인과 사람들에게 자비의 미소, 영적, 정치적 슈퍼 히로이기 때문이라는 평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약올리기 위해서 뭐 할 수도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겠지만 그러나 참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권에서 그 달라이라마의 어떤 그 독특한 티베트 불교 어떤 그 전통 달라이라마 제도 또 인간미가 넘치는 어떤 그 순수함 또 그 사랑과 자비 어떤 영성 뭐 이런 데 매력을 느끼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달라이라마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각 나라에 훌륭한 고승들이 많지만 달라이라마 그래도 대표적으로 불교를 대표해서 그런 불교의 이상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어떤 한국의 뭐 지각 없는 스님이 달라이라마를 혹평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티베트나 달라이라마의 독특한 전통과 그 전승이 있는 것인데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혹평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달라이라마를 추종하고 한국에서 그 뭐 하던 분들이 입을 또 다물고 있더라고. 참 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